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석 외에 나는 절세민 리핑과 결혼을 하면서 이 모두의 부러움을 한가득 샀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웬 난 이놈은 이제 슬슬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다고 합니다. 제 아무리 절세미인이라 할지라도 이 맨날 보게 되면 실증나는 게 바로 수컷들이 마음이겠는데, 이젠 그 밖에서 마음대로 즐겨도 되는 짱주인 당리창 이놈들이 이 슬슬 부러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지금의 이놈들은 어떻죠? 어마어마한 돈을 막 쓸어 담고 있었고, 이제 20대 중반이라는 이 한참 놀고 싶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? 다른 형제들은 맨날 이 룸사롱에서 저 룸사롱으로 이 다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고 다니는데, 이 웬난 이놈만 이 불쌍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짱주는 아주 대놓고 웬난을 비웃어 대는데, 하하하하, 아짜아짜 했다. 아짜아짜 했어. 내 그때 리핑 그 암호랑이한테 걸려들지 않았으니 다행이지. 이 만약에 내가 잡혔더라면 웬난 저 꼬라지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겠니? 저렇게 살 거면 그냥 어깨에다가 총 한 방 맞고 깔끔하게 끝낸 게 천만다행이다. 그러자 웬난은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한숨만 그냥 풀풀 쉬어야 되는데, 야야, 조금 있다가 우리 결혼 강바즈 웬난이 몸보신이라도 좀 되게 소고기를 좀 먹자. 자를 봐라 자를. 이 맨날 암호랑이한테 휘둘려서 살도 다 빠지고 두 눈까지 퀭해졌네. 조금 있다가 이 소고기를 왕창 먹고 우리는 새로 오픈한 룸사롱에 가서 힘을 쓰고, 저 웬난은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원해라. 이 곁에서 당리창까지 합체해서 웬난을 놀려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내 이렇게 지와서 살 수 없지. 오늘 너네 어느 룸사롱으로 가니? 나도 함께 가자. 그러자 아바아바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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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아바 야바 이놈이 걱정을 해주는 건지 한 방을 더 먹이는 건지 웬난 앞에서 쇼를 해대는데, 그거 됐고 오늘 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밖에서 놀다가 죽어야 되겠다. 가자 이놈들아 앞장서라. 사실 리핑이 핸드백 안에는 항상 요 자그마한 여성용 권총이 있었다고 하는데, 이는 그녀가 19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부친 리준이 선물해 준 거라고 합니다. 보셨나요? 다른 가족들은 이 성인식 날에 이쁜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걸 선물해 준다는데, 이 건달 가족은 권총을 선물해 주는데, 역시 이놈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? 그 뒤부터 리핑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어떠한 놈마든지 권총을 빼들고 이 위협을 했었다고 합니다. 하여 다들 그녀의 뒤에서 이 암호랑이라고 가만가만히 불러댔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불쌍한 웬난은 언제 이러한 걸 다 알고서 결혼이나 했겠습니까?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딱 걸려든 거였었는데, 다른 정상적인 부부들은 이 싸우게 되면 여자가 기껏해야 발을 동동 구르며 울잖아요. 하지만 이 집의 여자는 다짜고짜 권총을 빼드니 이건 뭐 그냥 부부 싸움을 넘어서는 거겠는데, 하여튼 하이 웬난도 그 리핑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고 요 3개월 동안은 고분고분 따랐던 건데, 웬난아 너 진짜로 괜찮겠냐? 야, 그 암호랑이 권총이 너희 그 동풍삼시 권총보다 위력이 훨씬 더 세네라. 그 암호랑이가 진짜 빡쳐나면 너희 그 하체 물건에다 대고 땅 한번 쏘면 어떨라고. 그러자 괜찮다 가자.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또 값을 아끼는 거지 뭐. 근데 이 오늘은 어느 룸사롱으로 가는 건데? 그러자 당리창이 피시 우는데, 왜 나나 네가 우리 활동에 참가 못한 요 3개월 동안에 말이다. 우리는 이미 2주의 룸사롱이란 룸사롱은 다 돌아다녔다. 그리고 아가씨라는 아가씨 또한 다 돌아가면서 맛을 봐서 우리 지금 다 뭐 사돈관계다. 그래서 오늘은 요즘 그 새로 오픈했다는 이란 현이 룸사롱으로 원정을 가보려고. 그러자 뭐? 이 부근에 룸사롱이 이렇게나 많은데 다 돌아다녀봤다고? 진짜야? 그러자 곁에서 야마가 또 아바바 아바바바바 아바바바바바 아바바 아바바바 아바바바 네, 하필이면 또 야바가 이 힘들게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알아들었냐? 내는 이제 오랫동안 저 아바아바 소리를 듣다 보니 이 신기하게 저게 다 알아듣긴다야. 가자 일찍이 가서 이 초이스를 봐야 에이스들을 구할 수 있는 게다. 근데 웬나나 너 정말 괜찮은 거 맞냐? 그러다 웬나는 이 센 척하면서 앞장서라고 하는데, 저희 이 지도의 몇 개 구역은 하얼빈에서 이 중심 구역에 속하고 이곳에 조폭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,
하지만 사실 전체 할빈 시라면 아직도 엄청 크다고 합니다. 오늘 그들이 원정 갈 곳은 제일 오른쪽에 이 자무스 씨와도 거의 인접한 이란 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말입니다. 류수왕까지 참가해서 총 9명이 다 움직였다고 하는데 류수왕 이놈은 싸우러 간다면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슬슬 빠지지만 이 떡치러 간다고 하면 무조건 참가하는 놈이라고 합니다. 이 9명은 짱쥐니 벤츠 그리고 지프차 산타나 차량 이렇게 세대로 부랑 하고 움직이는데 이어 이란현이 룸사롱이 도착하는데 이 짱주인이 벤츠가 먼저 대가리를 서고 척 도착하게 되자 멘즈가 제대로 섰다고 합니다. 와 호랑이 대가리 벤츠다. 이어 이쁘디 이쁜 아가씨들과 이 룸사롱 매니저가 막 달려와서 차 문을 열어주며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이 맛에 벤츠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. 몇 분이신가요? 그러자 우리 9명인데 제일 큰 VIP 룸으로 모셔라. 그 아가씨들도 제일 화끈한 아가씨들로 말다. 알았나? 아니면 너희네 이 가게 내일부터는 장사를 접어야 되겠다. 짱주인이 제일 앞에서 이 거들먹거리면서 먼저 음포부터 놓고 보는데 아이고 이 여부가 있겠습니까? 이쪽으로 오십시오. 오늘 저희가 이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. 그렇게 제일 큰 룸으로 배정받아서 다들 척 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자 10명의 아가씨들이 쫙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좋다 좋다. 이 싸구려 분내들을 맡아본 지 이게 얼마만이라니. 어? 어이 너 일로 와서 앉아라. 왜 난 이놈은 오랜만에 왔다고 아주 신이 나서 한 번에 3명이나 불러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? 아바 그러자 곁에서 이 야바가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여자들 총 10명인데 이놈이 3명을 아치면 어떡하냐고요. 에헤 더 있다 야바 이놈아. 뭘 그리 급하니. 그렇게 아가씨들을 이 서너 조를 더 들여와서야 이놈들은 초이스를 다 맞췄다고 합니다. 야 뭐하니? 이제 불을 꺼라! 어서 빨리 진행시켜야지. 이 룸 안에 불을 끄고 이 나이트 음악을 제일 높게 켜놓자 쿵쿵쿵 하는 이 음악 소리가 고막을 찔러오는데 자 오늘 한 제대로 가보자. 그 튕기는 에미나이들은 오늘 다 벤치다 알았나? 그렇게 이 수컷들은 막 벗어대면서 급급히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네,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노나요? 그 당시 중국에서는 이 먼저 들어가자마자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느긋하게 앉아서 이 술이나 마셔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좀 쉬면서 또 다시 탄알들이 장전되잖아요? 그러면 야! 불을 또 꺼라! 또 한 차례 불타는 철석철석이 오간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종일이가 뭐 그냥 이 동네 유흥업이나 소개하려고 이러는 걸까요? 그럴 리가요. 그 제일 처음 들어와서 이 불을 끄고 철석철석이 오갈 때부터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야바가 그 자신이 아가씨를 다짜고짜 벗겨대면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 아가씨는 조금 빼는 거였다고 합니다. 어르신 뭐가 그리도 급해요? 우리 먼저 술이나 이 몇 잔 하고 들어가시죠. 에? 그러자 얼굴이 이미 시뻘겋게 달아오던 야바는 아바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은 네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희한하게 아시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아가씨는 그만 기겁을 하면서 박차고 도망을 쳤었다고 합니다. 아바 그러자 야바는 이 억울해서 휘둥그레해졌었고 다른 놈들도 다들 그냥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고 하는데 이는 딱 봐도 야바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럴 때 혼자서 용을 쓰면서 계속하고 싶겠습니까? 그렇게 다들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었고 이 철석이고 싶은 생각까지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야 이게 뭔 일이라니? 불을 켜고 사자에 불러라 이것들아. 너희네 뭐 장사하기 싫어야? 이 룸에 불을 확 켜고는 다들 씩씩거리면서 담배만 뻑뻑 피워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사실 그러한 장소에서 이 몸을 팔며 서비스를 하려고 들어갔으면 손님을 가렸어야 되겠습니까 이게? 야바도 3개월 동안이나 부지런히 다녔었는데 왜 그전에 다른 가게에선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요? 다 이번에 들어온 이 아가씨가 문제가 많은 건데 이 아가씨는 이름이 샤오엔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처음에 테이블에 앉았을 때부터 사실 야바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. 이 수컷들 중에서 제일 무섭게 생기고 제일 더럽고 냄새도 났으니 말입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허리 뒤춤에는 도끼까지 떡하니 차고는 그 자신을 무섭게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
하여 이 아가씨는 잔뜩 겁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거기에다 또 아바아바아바 라고 하니 이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쇼에는 어디로 갔을까요? 네, 다짜고짜 그녀들이 매니저인 닭대가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 닭대가리는 성씨가 황가였었으며 우리는 황닭대가리라고 부르겠는데 만약에 이번 사건이 제일 큰 원인이 쇼엔이었었으면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놈이 바로 이 황닭대가리가 되겠는데 만약에 보통 매니저였더라면 이 룸의 손님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? 아,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아까 아가씨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서 다시 초이스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얘기해도 손님들이 봐줄까 말까겠는데 이 황닭대가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? 네, 손님들. 아까 그 아가씨가 손님이 도끼를 차고 아바아바 하면서 달려들어서 깜짝 놀라서 지금 기겁을 했습니다. 하여 지금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 테이블에서 나가겠다고 하는데요. 그 아가씨 팁은 됐으니 이 다른 아가씨로 다시 초이스를 봐드릴까요? 뭐? 그러자 곁에서 이 짱주인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저거 뭐 서비스업을 한다는 매니저란 놈이 말을 저 정도로 못하냐고. 이 짱주인이 야바의 분위기를 살피자 아니다 다를까 야바가 아바아바아바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그 장애를 말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아시잖아요. 아가씨가 자신이 벙어리라고 무시하자 이 야바는 제대로 빡쳐놨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황닭대가리처럼 이 눈치가 없고 말을 못하는 또 무식한 놈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탕리창이었었는데 야바가 잘못했네. 그 너희 면상을 좀 봐라 이놈아. 야, 그러한 무시무시한 면상으로 아바아바를 해대는데 아가씨가 얼마나 무섭겠니? 아니 이놈이 저번에 보니까 이 철석철석을 할 때도 신음소리도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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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던데 그러자 아바 아바바바바바 우케나 야바는 곁에 맥주병을 확 들더니 그 당리창이 대가통을 향해 쨍그랑 하고 미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말입니다. 이 야바 또한 웬만큼 살벌한 놈이 아닌데 다짜고짜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확 빼들어서 그 짱주인을 내리찍겠다고 설쳐댔다고 합니다. 사실 저번에 아지트에서 이 왕고의 핀과 싸울 때 야바는 짱주인이 도끼를 들고서 막 찍어댔잖아요. 그때 이놈이 도끼 맛을 알아가지고는 그 뒤에 이 손도끼 한 자루를 구입해서는 항상 허리 뒤춤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. 야바가 당리창을 내리찍으려 하자 이 웬나 일당은 겨우 말려댔다고 하는데 그제야 알았다 이놈아 뒤붙이다 이놈아 미안하다고 됐냐 고고만 해라 이놈아. 당리창은 자신이 대가리를 감싸면서 그 야바한테 꼬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기억나시나요? 전에 야바 이놈은 이 당리창을 빗으로 콱콱 찍어놓은 놈인데 빗으로 찍었는데 이 도끼질이라고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? 오케이 그럼 당리창은 이만하면 됐고 아바 아바바바바 야바의 그 이글거리는 눈길은 당리창에서 그 황닭대가리한테 확 옮겨졌다고 합니다. 이 도끼를 꽉 틀어잡고 황닭대가리한테 으슬렁으슬렁 걸어가자 이놈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고 하는데 어르신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? 그 아까 아가씨를 다시 끌고 오면 될까요?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데 야바는 다짜고짜 그 도끼 뒷부분으로 그 황닭대가리 아가리를 콱 하고 한방 먹이는데 그래서 황닭대가리 입에서는 이 새빨간 액체와 함께 이빨들까지 주르륵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바! 야바! 아바아바아바! 그 뜻인즉 이 아가리도 조심해서 놀려라 였겠는데 이 황닭대가리가 입을 막으면서 두 무릎을 꿇었지만 네 이걸로 끝내 야바겠습니까? 어림도 없겠죠. 그 황닭대가리 왼쪽 손목을 꽉 제압해서 잡으면서 아바아바 하면서 이 도끼를 축혀들어서 내리찍으려 하였다고 합니다. 네 요즘 매퇴에서 이 야바가 맨날 웃기니까 희극 배우인 줄 알았죠? 야바 이놈은 순전히 그냥 극악무도한 망명자인데 저후스 수하의 이 몇 명은 벌써 몇 명을 골로 보냈는지 또 이 아무도 모르는 인정사정이 없는 킬러들인데 황닭대가리는 이 제발 놔달라고 뻐득뻐득 거려보지만 이 곁에서는 웬남과 짱주인이 이 꽉 잡으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야바가 아바바 하면서 내기 찍으려 하는데 가만 가만 고만해라 이놈들아. 갑자기 룸 밖에서 웬 건달 놈들이 하물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웬나 일당들은 그 놈들을 보고도 눈 깜빡하지 않는 거였었는데 너희네 뉘기야. 뭐 어찌됐든 잠깐만 기다려봐래. 우리가 요것만 자르고 보자. 야바야 뭐하니 진행시켜라. 이거 콰
야바는 이 도끼로 황닭대가리 손목을 향해 쾅 내리치겠다고 합니다. 으아! 네, 이 노래방이 뒤를 봐주는 칸 상스들이 이미 눈앞에까지 다 왔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 손목이란 게 그렇게 한 방에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, 야바야 똑바로 못하겠니? 어? 저녁밥 안 먹어. 좀 힘을 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찍어봐라. 뒤에서 웬난히 소리 지르자 야바는 아바바 아바바 하고 다시 내리치고려 하는데, 이 찰칵, 네, 산탄총이 그 야바의 머리통에 떡하니 가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너희네, 우리는 안 보이니? 어? 뭐 이딴 것들이 다 있다니?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찾아와서 지랄이야 지랄이가. 그러자 야바는 이 스리슨 웃음을 지으면서 일어나면서 황닭대가리를 놔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, 안에 있던 아가씨들은 이 다들 살겠다고 뿔뿔이 바깥으로 도망을 치가는 거였었는데, 이렇게 많은 칸 창즈들이 왔으니 이거 한바탕 대난투가 벌어질 듯 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, 이 룸사롱 뒤를 봐주는 칸 창즈들 대 쪼웨나 일당, 그들이 대난투는 어떻게 벌어지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